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오늘은 부천에 있는 싱싱다육그림원이라는 곳에 놀러와봤고요. 이곳은 식물을 사랑하는 행복마님께서 영상에 담아주셨던 곳인데요. 주말에 나들이 삼아 이곳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행복마님 영상에 담겨져 있던 곳이라 자세한 전경이나 가격은 행복마님 채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곳을 들르겠다고 행복마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행복마님께서도 오셔서 함께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요. 이곳은 무엇보다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의 장점은 1,000원짜리 아이들도 모두 분갈이를 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은 정말 깔끔했고요. 이렇게 사막 인테리어도 해두셔서 선인장 같이 신기한 아이들도 잘 보고 왔어요. 행복마님께서 찍으신 영상을 보고 제가 농장에 다녀왔는데요. 가서 행복마님도 만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정말 즐거웠고요. 요차 행복마님 요차 돼지감자 차 주신 거 제가 지금 끓여서 잘 마시고 있어요. 너무 맛있고 향도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요 아이들 이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요 아이는 스노우 반이고요. 귀엽고 예쁘죠? 스노우 반이 두 포트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금. 제가 요 아이 보고 반해서 갔는데요. 작기는 하지만 정말 달달 묵어서 색감도 예쁘고요. 이곳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작아도 달달 묵어서 색이 아주 곱게 난다는 거. 우리가 굳이 달구지 않아도 달군 아이들을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초콜릿금도 색감 정말 예쁘죠. 제가 이걸 사고 싶어서 갔는데요. 가서 이제 구경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게가 정말 깨끗해요. 사장님도 젊으시고 너무 친절하시고요. 가서 보시면 정말 예쁘고 앙증맞은 아이들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고요. 블루 서프라이즈도 제가 세 포트 샀고요. 요 아이들은 전부 1,000원짜리고요. 제가 1,000원짜리 아이들을 사고 싶어서 일부러 갔고요. 요 아이는 색감이 정말 예뻐요. 요 아이도 정말 사라임인데요. 사라임 애가 정말 앙증맞고 귀엽죠. 가셔서 보시면 정말 짱짱 묵은 아이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감이 1,000원짜리 아이가 이렇게 이게 가격을 떠나서 이렇게 잘 묵어서 색감이 나기가 힘든데 이곳은 정말 색감이 잘 나고 있어요. 요 아이는 쓰러져서 조금 삐뚤어졌는데요. 요 아이도 꽃도 폈는데 1,000원짜리가 이렇게 달달 묵어서 꽃도 폈는데 꽃대가 그만 이렇게 휘어져 버렸네. 아까워라. 꽃도 너무 예쁜데. 꽃도 너무 예쁘죠? 아까워서 어떡하지? 꽃대가 잘렸어요. 이건 엘레강스고요. 이 아이는 엘레강스고요. 아이고 예쁜데.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살까 말까 고민했던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뻐서 아쿠아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요 아이도 색감이 정말 곱게 났어요.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다 묵은 티를 내고 있어요. 요 아이도
자그마한 아이인데 연지곤지고요.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연지곤지도 예전에 제가 사고 싶어 했는데요. 여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요번에. 근데 요 아이도 색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산 바닐라비스고요. 바닐라비스도 자구두를 많이 달고 있고 목대도 짱짱해서 아직 덜 달궈지기는 했는데요. 이 아이도 예뻐서 제가 사봤고요. 이 아이가 가격대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 한번 사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초콜릿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색감 예쁘죠? 너무 잘 산 것 같아. 작지만 짱짱한 아이들 오늘 사봤고요. 이렇게 언박싱 한번 찍어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